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키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손님들 어서 오이소.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이소. 손님들 많이 좀 와주이소.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예, 제 3차 방역증금 즉 손실보전금 이 신청이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 잡아 수십만 명이 또 많게는 100만 명이 억울하거나 애매하게 탈락했기 때문에 이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혀 구제가 안 되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고 또 짜증나시겠지만 일단 손실보전 홈페이지 가시면 이 신청 코너가 있으니까 네. 손실보전 탈락하신 분들은 이 신청을 꼭 신청하시고 그래요. 저희는 밖에서 계속 손실보증금 지급기조 확대라는 이제 이 오늘 또 이 캠페인 하고 왔습니다. 예, 현수막. 예, 손팻말 수상공인이 직접 만드신 예, 거거든요.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해라. 1호 공약 이행하라.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애매하게 탈락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현장 뛰어다니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 예. 들어와가지고 선풍기를 켜놓고 예, 계시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오늘도 지금 상담전화 4전화 4통 정도 했어요. 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을 때는 수십 통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서너 통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자,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한숨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도움되는 정보 좀 꿀팁 좀 예, 알려주세요. 뭐 대단한 대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정보를 드리면요,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지금 뭐 시장에 가보면 배추, 뭐 양파, 파, 무 이런 게 엄청 비싸졌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몇천 원씩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부담이 엄청나는데 정말요? 다행히 제가 시장에서 김치 그러니까요. 담가 먹으려다가 역시 우리 풍금 가수님은 친서민 가수님 완전히 배추가 아니고 금추네 그야말로 네. 그래서 야 배추 한 포기 만 원? 네 호. 그래서 너무 그 비싸더라고요. 농수축산물 가격이 많이 떼어 있고 추석 때 많이 사야 되는 거 생필품 거기 할인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온라인에서는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오프라인은 8월 1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0일까지 제가 그래서 마트 가봤어요. 붙어있더라고요. 쿠폰이 실제로. 그러면 20%가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면. 만 원짜리다 그러면 8천 원이 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1인당 한도가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는 2만 원까지 1인당 사용한도가.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3만 원까지. 네. 그 전통시장 같은데.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마트 직매장은 오프라인에서 계산할 때 바로 할인이 돼요. 네. 근데 전통시장은 제로페이나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적인 온라인몰에서 모바일 상품권이나 앱 할인 쿠폰을 할인된 걸 발급받아야 돼요. 예. 가면 이제 가게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조금 더 복잡하죠. 네. 근데 동네 마트나 대형마트는 계산할 때 바로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계산이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 이걸 이용하셔서 뭐 1인당 뭐 한도가 2만 원, 3만 원 되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아, 만 원, 2만 원이라도 괜찮죠. 근데 650억이라 그랬잖아요. 예산 650억이요. 그러면 근데 이 대책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비판의 초점입니다. 아니 추석으로 국민이 추석인데 선착순이라 그러면 어디 주민센터를 달려가기로 한다는 거예요. 뭐 선착순 어떻게 한다는 마트에 거예요? 마트에 먼저 가서 장 본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근데 650억이니까 국민 1인당 만 원씩 쓰셨잖아요. 네. 그럼 650만 명이고요. 네. 지금 한도가 2만 원, 3만 원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가서 열심히 부진하는 사람도 2만 원에 다 사갔다. 그러면 300만 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엄마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흔히들 말하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앞으로 몇 십조를 깎아준다는데 아니 그 법인세는 급하지 않는데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요. 오히려 그 세금 걷고 이렇게 서민 중산층들의 할인 쿠폰 생필품 구입 지원 캘리포니아 주는 135만 원까지 준다는데 네. 이런 건 대폭 늘려라 이런 여론이 네.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추석이 뭐 먼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그 다음 주네요. 네. 9월 금토일 9월 두 번째 주 금토일 월 나흘 연휴가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비가 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던데 수해 피해가 좀 많이 예, 컸잖아요. 새벽에 운동하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이 뭐 영등포 관악구 우리 사연도 많이 왔었잖아요. 네, 네. 강남구 백포 일동 양평 광주 성남 여주시 금산면 전문면 횡성 부여 청양 이렇게 10군데가 선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면 재난지원금도 더 나오고 여러 가지 공공보험도 감면되고 좀 이 지역에서 수혜를 당한 분들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또 하나 발생했어요. 저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당 여당 의원들이 동작구 가서 네. 한바구숨 짓고 뭐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다 뭐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진 찍을 거기가 제일 급해서 간 거 아닌가요, 동작구가? 거기 빠졌다면서요? 근데 거기는 빠져 있으니까 아 거기 진짜 나경원 전 의원 도와주로 사진 찍으러 왔나 보다 이런 비판이 나와버렸어요. 네. 동작구민들 엄청 속상한 거예요. 와서 그런 황당한 행사를 했는데 정작 특별재난구역은 또 빠져 있고 추가로 뭐 지정될 네. 가능성도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으니 추가로 지정을 해서 네. 정말 수재가 큰 지역들은 빠짐없이 예. 예, 이 수재를 극복하는데 정부가 지자체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생색내기입니까? 선착순이라뇨? 유유 이렇게 청취자께서 아, 문자 보내셨네요. 예,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선착순으로 예. 하는 건 안 됩니다. 가구당 가구당 차례로 5만 원 정도 쿠폰을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 20% 할인 쿠폰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가면 배추에 붙거나 무에 붙어있어요. 최일구 소비자하고 품금 소비자 제가 샀잖아요. 네. 오늘도 사고 내일도 가서 막 사고 우리가 2만 원씩 찾잖아요. 이제 한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게 만약에 650억이니까 300만 명이 2만 원 사버린 600억이 소진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뒤늦게 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갔을 때 이제 예산이 소진되어 있으니까 쿠폰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앉은 거라 대화해 듣고 가봤더니 쿠폰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아 벌써 다 써서 예, 다 이미 시민들이 줄 서 다 사갔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고요. 제발 수정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님원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장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은 안진걸 소장께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영등포역 앞에서 30년째 작은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두 평이 안 되는 작은 가게지만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킨 고마운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계단 및 작은 공간에서 무릎 한번 안 펴고 앉아있으려니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집니다. 손님이라도 많이 오면 힘든 것도 모를 텐데 이제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보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추억 속의 구멍가게가 됐습니다. 우리 가족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공간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30년째 한자리에서 작은 슈퍼를 지켜오신 사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아, 네, 네. 영등포에서 그 매산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아 김도현입니다. 예. 그 뭐 칠순 잔치랬죠. 언제 하셨어요? 네네 작년이요. 네. 작년에 예 알겠어요. 예 사장님 사연이 딱 읽으면서도 저는 뭉클했거든요. 아, 저 그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지하 상가라든지 아니면 동네 정말 그 우리가 있는 구멍가게라고 네. 정말 저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서 더더욱 추억에 젖었었는데요. 네. 30년 전에 슈퍼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이들 아, 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킨 슈퍼라고 하니까 정말 남다른 아, 네.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그 있죠. 큰 무역회사에 이제 저 부장으로 있었어요. 네. 다니다가 이제 IMF 때문에 네, 그만두고 이제 그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일산, 안산, 인천 또 그 청와대시 종점이 여기 쭉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엄청 잘 됐죠.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가족이 세 식구가 매달려가지고 했는데 한 밤 10시만 되면 이상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영등포 역 앞에 네. 옛날에는 버스 종점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는? 아, 그렇죠.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이제 중앙차선. 중앙차선. 아, 중앙차선으로. 네. 네. 그 그러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버스터미널이나 역 앞에 보면 네. 조그만한 부스 또는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 그런 슈퍼마켓이었어요? 아, 예. 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건물이죠. 건물에. 아, 건물에 아주 조그마한 두 평짜리. 네네네. 네, 조그맣게 이제. 와. 네. 두 평이면 정말 작은데요. 아, 네. 조그맣죠. 네. 근데 이제 온갖 자파를 다 비치고 아주 좁은 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상상이 됩니다. 예. 사장님, 그 가게가 네? 미니 슈퍼가 네. 영등포 역사에 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아니면 역사 밖에 어떤 빌딩에 있는 거예요? 아, 저, 밖에 빌딩에 있는 겁니다. 4층, 5층짜리 빌딩에 있는 거예요. 예. 아. 아니, 저도 영등포역에 네. 몇 번 가봐서 거기 위치를 좀 아는데. 아, 그러니까 네, 네. 역사에 있는 그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역사 네. 앞에 있는 그렇죠, 5층짜리 네. 건물 1층에 있는 것이다. 신세계 백화점 쪽이에요. 예예예 예, 예, 알겠어요. 그런데 예. 사장님 어디 밖에서 전화 받으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니까. 아, 예. 사이렌 소리도 아까 들리고 그래가지고 예. 예. 앞에 그 저 보도 인 그 저 차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영등포역 앞에 아주 번잡하죠. 제들이 네, 잘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아까 이제 중화차선 연락하셨는데 요즘 네. 좀 많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어떠세요 상태가 상황이요? 아유,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요즘은 매장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요, 예. 좌우로 뭐 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도 생기고 예. 또 편의점도 또 몇 개 더 들어서고 또 그 대형마트가 그 저 한 달에 두 번씩 쉬니까 또 중대형 마트 있죠? 식자재 마트 같은 거. 그런 게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이 추억에 네. 그 옛날 그 고전 구멍가게라 해가지고 뭐 신문다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돼버렸어요. 여기. 아, 신문도 파세요? 아, 그럼요. 야, 아~ 요즘 신문 파는 데 거의 그러니까. 없는데. 우와. 저기 우리 길 갈 때 그 부스 키오스크처럼 생겼는데 건물에 들어가 있는 아, 신문 다 있고 온갖 잡화 다 팔고 껌 팔고 커피 팔고. 물건 얘기 나온 김에 옛날에는 왜 담배도 낱개로 판 적이 있잖아요. 아, 지금도 저는 팔고 있습니다. 계피 담배. 와, 정말이에요? 추억의 계피 담배. 야, 진짜 한 개비당 얼마로 파세요? 아까 안진걸 소장이 손님보다 사진 찍어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더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아니, 네, 네. 사장님 한 개비당 얼마로 팔아요? 아, 요즘 300원씩 팔아요. 아, 오, 300원. 네. 그렇죠. 이제 한 갑에 4,500원, 5,000원 그러니까. 하니까. 네. 와.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로스가 나니까. 네, 네. 그 맞습니다. 아까 사연에서 사장님 네.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지금 너무 추억 돋는데 안 닫으시면 안 돼요? 아유, 근데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가게 문만 확 열면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위에 뭐 천막을 올리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체력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가게 문을 닫으려면 아 이거 언제 또 아 언제 또 열지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그 굉장히 그 힘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요번에 그 뭐냐면 그 딸애가 14년 네. 만에 네. 또 아들을 떠났어요. 네. 엄마요 축하드려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제 애를 보는데 집사람도 나이가 이제 70이 거의 다 됐잖아요. 저 어깨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뭐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좀 나한테 빨리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빨리 가게를 그만두고 빨리 가서 이제 그 애를 좀 봐줘야 될 입장이에요. 또 애가 또 눕질 않고 그냥 자꾸 안길려고만 하니까 네. 50일 됐으니까 50일. 50일. 네네 50일 됐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슬슬 가게를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빨리 정리하려고요. 근데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될 텐데, 아니,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저 소꿉장난 하다가 갑자기 문 닫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가게를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기요, 사장님, 그 손주 보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보시고 주변에 네. 손주보다가 대상포진 걸린 분들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아, 네. 예. 예. 힘드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그 사촌 가족 이내 네. 그 육아 지원 수당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거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네. 이제 사장님 이제 가게를 30년 가게를 정리하신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문자 보내주실 때 네? 안진걸 소장님한테 SOS를 치셨어요. 아, 신속히 네. 폐업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 예, 폐업을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알아봐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폐업 도와주는 업체도 있는데요. 또 그런 업체 있으면 또 돈이 드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폐방 내는데 이제 장고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철거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요즘에 지자체에서요. 그다음에 네. 폐업점포 제도전장려금이라고 있는데 네. 이건 우리 사장님 요건이 안 되는 게 작년 12월에서 올해 5월 사이 폐업한 업체가 있는데 90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니까 그럼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3차 방역지원금 100만 600만 원 받으셨죠, 사장님? 아, 저기 네. 손실보전금이요. 네. 근데 이게 그거 받으셨는데 폐업을 5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8월이니까 안 되는데 아마 이제 5월 이후에 폐업한 데는 또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따로 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안진걸 소장께서 이따 방송 끝나고 네네. 사장님한테 전화 좀 따로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해드리고 예. 예, 상담도 좀 해주세요. 전화 연결한 사장님들 전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전화 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근데 그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면 네네. 그걸로 이제 굉장한 어떤 허탈감이나 또는 네네. 뭐 쓸쓸함 이런 걸 느끼는 분들도 계셔서 걱정이던데요. 근데 단 사장님 정보를 들어보니까 최일구 앵디보다 선배 가수시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네, 공연도 다녔고 앨범도 발표하셨다면서요. 아, 네. 그 음반도 2번 냈죠. 아, 와. 네, 메들리 음반하고 그다음에 그 이별의 빈자리 뭐 저 추억의 영등포 그다음에 그 저 그 뭐냐 저 저 낙엽의 거리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가수 김도연 이별의 빈자리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우와. 이별의 빈자리. 예, 제가 지금 바로 쳐보고 좋다. 있습니다. 이별의 빈자리. 추억의 영등포. 네. 두 번이나 음반을 내셨으면 중년, 정말 저보다 선배 맞으시네. 중년 부인도 있고요. 중년 부인. 중년 부인. 네네네. 저도 있어요. 오호선 여인이라고. 인생 뭐 있니?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후배가... 하나 더 있어요. 로켓을 녹여라. 네. 아, 저는 왜 웃어, 풍금 씨? 도르토 신사라고요. 메들리도 냈었어요. 아이고, 예. 선배님. 저도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요. 가수 김도연의 이별의 빈자리 김재구 작사 작곡. 아, 네, 네, 맞습니다. 가요 산책 TV에 2년 전 올라와 있네요. 그거 좀 볼륨 좀 마이크 앞에 다가지고 한번 잠깐. 예, 가수 김도연 이별의 빈자리 그러시구나. 가요 산책 TV. 우와. 후배 가수 풍금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 근데 제목들이 너무 임팩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딱딱하다네. 너무 재밌어서 웃었는데. 경등포의 추억. 중년부인 가요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죠. 뭐 시니어 국제 가요제 뭐 그다음에 그저 배우 가요제 있죠. 배우 네, 가요제. 네, 배우 가요제. 거기도 나왔었고요. 아~ 네. 사장님 굉장히 바쁘셨네요. 사장님 예. 노래 좋아하니까요. 아, 그 사장님 근데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네. 그 딸 하나하고 이제 그저 아들 하나 있습니다. 다 키우시고요. 네, 근데 이제 아들한테 제가 미안한 건 뭐냐면 이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골든 타임인데 그때 우리 가게를 와서 이렇게 봐줬거든요. 24시 할 때. 아. 그때 그 시간을 그때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제가 좀 미안함이 있죠. 아, 그러면 지금 그 마음을 가족분들이 듣고 계실 테니까 네네.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우리가 뭐 저 가족이지만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밤에만 잠깐 보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가게를 그만두면은 우리 그 아침하고 아침 있는 삶, 저녁에 있는 삶, 또 밤에 있는 삶 세 가지 삶을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네, 멋지십니다, 사장님. 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시었네요. 자영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30년 동안 자리를 한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신 사장님, 자 폐업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 짧게 소감 한 마디 한번 해줘 보세요. 아 네, 아 저 소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제 이제 고향이니까 고향의 냄새를 그동안에 고향 품에 안겨서 고향의 냄새를 보면서 특히 여의도에 제가 친구들하고 놀던 추억이 많이 있거든요. 스케이트 타고 막 수영도 하고 그런 걸 이제 벗어날 것 같아가지고 참 그 서운하고 또 애중이 교차하는 그런 그거 저겠어요. 왜냐면 여기 또 노숙자도 많고 도둑도 많고 해가지고 속도 많이 썩이고 또 아니면 또 좋은 시절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한 건 우리 자영업자 분들께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갖다 한번 훈장을 국민훈장을 받는 걸 한번 같이 그 저 온라인으로 한번 그 서명을 해가지고 한번 청와대에다 한번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다 한번
올리는 걸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는 아니 사연도 뭉클하고 저도 참 우리 선배 세대들, 네.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열심히 그 식구들 위해서 살아오셨는지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고맙습니다. 저기 너무 고마워요. 김대현 사장님, 그 뭐 영등포 여의도에 계신데 고향 자체가 영등포세요? 그러면? 아 저는 그때 당산동입니다. 당산동. 네네. 네. 야 여의도에서 수영하시고 그랬었어요. 스케이트도 옛날에? 탔다는 거 보니까. 스케이트 타고. 한강 지류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고 수영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어디 색강에서 타신 거예요? 아 그렇죠. 색강이요. 네. 와. 본류에서는 아니고. 네? 본 한강은 아니고 색강에서. 아 네 색강. 여의도가 또 비행장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다면서요. 땅콩 캐러갔다. 그 밤섬도 다 기억하시겠네 그러면. 아, 그럼요. 옛날 거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알겠어. 아이 그런 얘기 나중에 아니, 다시 좀 전화를. 방금 마지막에 땅콩 서리하다 걸려가 곤나셨다잖아요. 아 네네. 아 그래가지고 저 정말 영등포의 추억 노래 내실만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귀신바위도 있었어요, 귀신바위. 귀신바위 여의도예요. 네. 그 많이들 또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저도 논에서 타던 스케이트 추억 돋네요라고 또 얘기하셨고 아, 네. 네 아침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멋진 철학 가지셔서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또 언제 한번 힘든 싱어에 초대해 주시면 좋을 듯하네요. 한번 나오실래요 힘든 싱어에 노래하시러 노래는 저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노래 안 하면은 그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그러니까 힘든 싱어 초대하면 나오실래요? 나갈 수도 있죠. 아니 진짜 가수세네요. 그러니까 노래를 안 하면 목이 근질근질. 그러니까. 네. 네. 알겠어요. 자 김대현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예, 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은 진짜 우리 자영업자들 꼭 좀 같이 건의 좀. 예, 사장님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황송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고마워가지고 얼굴이 뽀얼개졌습니다. 네, 영등포에서 30년 미니슈퍼 운영하고 계신 김도현 사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도현 사장님이 아니고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김도현 가수님. 원로 가수님. 권혜경의 물새우는 해변. 노래가 격조가 있네요. 네. 물새우는 언덕은 유명한데 네.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물새우는 그 노래인가 그죠? 그 여의도 뭐 한강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아까 저 뭐 새소리도 좀 나는 것 같았고 네. 예. 자 청취자들 김대현 사장님 얘기 들으시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다들 추억 돋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영등포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땅콩밭도 있었어요. 그때 네. 땅콩 저도, 소리 저도 여의도에서 한 거의 한 20여 년 생활했던 네, 사람인데 예. 예. 땅콩밭 얘기는 오늘 또 처음 듣네. 예. 공항 얘기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듣긴 들었어요. 예. 전세 살 때 저는 3살 때 전세 살 때 3살 때 나 제가 3살 때 월세 살 때 전세 살 때가 아니고 3살 때 설명하고 한경철 근데 3살 때 기억을 할 수가 있나요? 천재 씨. 3살 때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3살 때 썰매 타고 한강 철교 밑에서. 저는 이것을 전세 살 때 여의도에서 전세 살 때로 해석이 되는데. 뛰어서 썼잖아요. 옆에 있어가 잘 안 보일 거야. 예. 한강에서 얼음을 탔단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 한강이 꽁꽁 얼고 그랬으니까. 한강이 그치? 얼어요? 응. 왜? 예전에 한강 왜라니? 한강 백사장에서 수영 물놀이 하는 사진도 남아 있잖아요. 많이 노르셨대요. 한강에 백사장이 있다고. 저기요, 풍금 씨. 바다야, 바다. 옛날 한국 전쟁 때 일사후퇴 때 그 추울 때 네. 한강 물이 얼어 가지고 그냥 얼음 타고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온난화가 없을 때니까. 엄마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또 소개해 주세요.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화성봉담 닭 한 마리 집에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네, 부부가 친절하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감동이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패밀리의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라도 증정을 해서 매출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동병상련을 느꼈는데요. 늘 일구 앵커님, 안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풍금 씨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왜 어디 시내 이런 데 가보면 네. 어디 TV에 소개된지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표지판 같은 거 해놓고 네. 그러는데 TV 이제 맛집에 나온지 네. 어떤 집이 이런 집도 있어요. 저희가, TV 맛집에 한 번도 안 나온지 저희가 작은 간판이라도 만들어서 좀 증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TBS 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서요. 네. 맞아요. 갈수록 열악해요.
출연료도 줄어들고. 네,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돼요. 풍금 씨, 동병 살려는 뭐예요? 누구 죽이는 거예요? 발음이 상년 동병 상년인데 동병 살려이라 그랬어요? 아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예.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어, 잠깐만요. 63빌딩 네. 근처에 땅콩밭이 있었어요. 이러시네요. 아, 다 아신다니까요. 지금 MBC 부지 있는 데잖아요. 아니죠.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MBC 네. 가깝잖아요. 동쪽이죠. 여의도 동쪽. 네. 그때 아, 땅콩밭 땅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여의도에 배 만드는 것도. 아니 여의도에 배 많은 배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 어, 나룻배 같은 거. 네. 오, 야, 그랬구나. 마포나 영등포 가까우니까. 알겠습니다. 폭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 주셔서 대단한 네. 추억입니다. 이제 또 교통 정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 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예. 아까 영등포 사장님하고 이야기야. 여의도 영등포 얘기하다 보니까 청취자들께서 옛날 추억 이야기들을 여전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지금 국회의사당 뒤쪽으로 비행기에서 폭탄 투하도 했었답니다. 60년대 후반 와. 이야기예요. 이야, 그래요? 야, 야 진짜. 진짜 저도 웬만하면 많이 들었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네요. 폭탄을 와. 광나루 예. 지금 이제 광나루역 말씀하시잖아요. 한강변에 예. 강동구로 하다 보면. 광나루에서 멀찍이 금을 쳐놓고 여름엔 수영도 했슈. 예. 와, 일구 오라버니는 매번 느끼지만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요? 냄새. 매번 씻는데 그게 그렇게 나나 보네요. 예, 때 냄새는 없어지만. 네, 사람. 인양 말리. 사람 향기는 말리를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전집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오래 하다가 두 개를 접목시켜서 개인 가게를 내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치킨 대 전. 3년 전 호기롭게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재료비도 오르고 각종 수수료도 상승하는데 손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 좀 힘이 드네요. 그래도 점점 입소문도 나고 손님도 늘고 있으니 금방 웃을 날이 오겠죠. 더운 날씨 전 부치고 닭 튀기는 우리 부부에게 힘 좀 팍팍 불어넣어주세요. 치킨 대 전. 예. 전하고 치킨. 예. 네. 메뉴가 두 개신가 봐. 우와. 아 이거 또 4시 다 돼가는데 또 전과 치킨 얘기하시네. 입이 맥 심이 막 사장님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지연짱이라고 합니다. 와우. 가게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저희는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어요. 아 거기 예. 동부지청이 그런데 동부지원이 그런데 거기요? 네네네. 네, 네. 가게 이름이 뭐예요? 치킨 대 전입니다. 네, 치킨 치킨 대전 이런 거죠? 네. 네. 아 싸움의 대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치킨 네. 앤드 전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예 예. 치킨 대전. 그런데 네. 선생님 이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체육인근님이 전과 치킨 할 때도 아니 치킨에 무슨 전과가 있다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띄어읽기가 안 돼? 여보세요. 아니 이 치킨들이 이 지연장님네 치킨은 네. 맛있는 전과가 있어요. 너무 맛있는 그 사람들을 너무 기쁘게 했던 전과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저기 안진걸 소장님. 예. 얼굴에 김 붙었어. 예. 잘생김. 못생김. 예. 사장님 맛있는 치킨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치킨 대전 치킨 대전이 아니라 치킨 대전을 읽고 치킨을 엄청 맛있게 대규모로 잘 파는 곳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름 누가 지었어요? 저랑 신랑이랑 같이 지었는데요. 예.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기도 했어요. 어떤 오해? 전문점이라는 분들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그렇죠. 치킨 싸움. 예. 네. 그러니까 치킨 대전 그러면 뭐 가전 대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치킨이란 치킨은 아, 네. 다 제공하고 아주 할인도 많이 해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 요새 그 손님이 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조금 나아진 편에 속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시간 영업 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었는데 영업 제한 풀리고 아무래도 좀 요즘에는 많이들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식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었고 네. 조금 나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이제 개인 가게를 차리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도 남는 게 좀 더 있지 않아요? 프랜차이즈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 싸움도 많이 있고 원가 절감도 많이 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밖에서 인터넷으로 네. 사장님 내 그 치킨 대전 네. 그 사진을 블로그 사진을 지금 띄워줬네 모니터에다가 네. 아 대로변에 있나 봐요. 네. 배달 포장 그래가지고 3012-9293 네. 휴대폰 번호예요? 아니요. 매장 전화번호. 02. 아 일반 전화번호 02로 붙여가지고 예. 한글로 치킨 대전 이렇게 딱 써놨네. 예, 아주 인상적입니다. 가게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치킨도 먹고 전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 네. 좋은데요. 바삭바삭 김치전에 막걸리 이렇게도 써 있고. 오. 예, 아주 저기요. 지연장님. 네. 아, 4시 다 됐는데 자꾸 저 이 침고이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출하하시는 시간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니 끝나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아. 허리케인 라디오가 오세요 저희 매장으로 아. 문정동으로 오라고요? 네. 아이고 가까 정말. 아 근데 아 그, 아까 좀 살 빼야 되는데 치킨에 맥주 전에 막걸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네. 다 먹을 수 있군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개인 가게로 이렇게 변경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장점 단점 근데 아까 장점도 잠깐 단점도 있지 않아요? 프랜차이즈가 좀 굉장히 일은 좀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사에서 뭐 광고라든지 이런 마케팅 쪽으로도 워낙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개인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 활동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네. 배달앱을 쓰는데 배달앱 또 수수료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좀 많은 가맹점 수가 있고 하다 보니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인 곳도 있었어요. 예. 일반 가맹 일반 저희 같은 개인점들은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그 갭을 많이 없애주려고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금액들을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이 수수료를 올린다는 소리가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점들은 그런 감행 점수가 몇 개 없으니까 비싼 수수료를 물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개인 점포들이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것 같은데 배달앱 수준 더 받는다. 이거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희들도 계속 같이 함께 하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장님. 요즘 그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이 막 배달앱 수수료랑 배달 수수료까지 합치면 3만 원대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뭐 남은 사이드 메뉴까지 하면 그래서 일부 재벌 대형마트에서 6,990원에 저가 치킨 팔아서 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데 실제 치킨 가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속도 상할 수 있고 어떠세요? 처음에는 아 진짜 이렇게 되면은 나부터도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저희가 들어오는 생닭값하고 거의 맞먹어요. 프랜차이즈는 더 비싼 갑에 닭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하게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읽어본 기사로는 이게 닭을 내가 사고자 할 때 무조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하루에 일정 부분만 시간당 한 시간에 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예, 막 줄서 계세요. 예, 저도 한번 지나면서 네. 봤는데.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반짝 세일 그 시간만 한다 이거죠? 네, 아무래도 대기업에서는 어차피 있는 매장에 있는 인력으로 예. 대량으로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요, 사장님, 그 6,990원이 이제 싼데, 그러면 이 일반 치킨집은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대기업에서는 진짜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렴한 원가에 팔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한 들어오는 닭값이 거의 5천 원대에 많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광고비라든지 아시다시피 부자재 박스, 뭐 치킨에 딸려가는 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콜라나 이런 건 기본으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서비스 제품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사실 개인점에서는 많이 그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치킨까지 팔아야 되는지 저희는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다만 일부 프랜차이즈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사장님네 가게는 일부 프랜차이즈보다는 또 더 저렴하잖아요. 아무래도 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정도로 가격이 특정돼 있어요. 예, 그러면 치킨 대전을 지금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히 홍보를 하시면 돼요. 치킨도 먹고 전도 먹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치킨 대전 손님들 몰려오시라고 사장님 직접 홍보 시작해 주세요. 홍보하시면 하세요. 됩니다.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는 치킨 대전입니다. 치킨과 전을 판매해서 치킨 대전이라고 합니다. 매장 식사, 포장, 배달 모두 가능하니 바삭한 치킨과 맛있는 수제전이 생각나신다면 무조건 치킨 대전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지연장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잘하셨어요. 많이 돼요. 예, 선물도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치킨 대전 사장님 네. 지연장님이었습니다. 와. 자,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분 살펴보자고요. 네, 문정동에 살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전 땡깁니다. 막걸리도요. 아, 저도 문정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조단지 근처에서 반갑네요. 흐흐흐. 외식 겸 회식할 때 치킨 대전 갈게요. 회식할 때 좋다. 먹고 회식할 싶어서 때. 흐흐 그러는 거지. 아니 문자도 그런데 저도 이분과 마음 똑같거든요. 가고 싶어요. 전과 치킨 둘 다 좋아하는데 사장님 목소리 들어만 봐도 무조건 맛있을 것 같다고 다음에 모임 때 꼭 거기로 갈게요 하셨어요. 예 야. 알겠습니다. 네. 자 지연장님의 신청곡입니다. 장윤정. 옆집 누나로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인걸 소장님, 풍금 씨 고생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